달구 경북을 배경으로 한 노래 따라 길 따라 흘러온 시간. 마지막은 문경입니다. 늦봄의 문경은 뭔가 도단하면서 포근하면서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파릇파릇한 실록이 움트는 네.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찾아온 문경.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네요. 네. 문경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, 교수님?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, 어려운 일만 가득한 그러한 때에 즐겁고 복된 소식, 그런 소식을 듣는다라는 게 바로 문경이라는 뜻이거든요. 주흘산을 비롯해서 산천과 자연이 골고루 갖추어진 그런 청정지역이죠. 저희도 그 길을 따라서 이야기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? 가보죠. 네. 산 높고 골 깊은 백두대간의 고장 문경은 한편으로 길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동네에서 시작해 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주요 길목이었기 때문인데요. 옛길 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괴나리 보틈이라고 그렇죠. 불리는. 그렇죠. 개나리가 아니고 괴나리. 그 등에 이렇게 지는 멜빵처럼 되어 있죠.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물품들이 괴나리 보쯤 안에 들어가는 거죠. 하나같이 다 작아요. 우리가 미니어처라고 부르는 것처럼. 그렇습니다. 여기 뷰를 보세요. 얼마나 작습니까? 네. 그리고 이 책도 좁쌀책이라고 그래요. 아주 조그마한 책. 스마트 그 당시에 이제 괴나리 보침을 메고 글씨를 썼다는 얘기죠. 장원 급제를 하러 가는 과거 시험에 오르기까지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?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특히 우리 영남 지역에서 서울을 다녀오려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? 네. 길게는 한 석 달까지 한 지금 계절을 반나절 생활 다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급제가 되었다면은 그 기쁨으로 여기저기에 막 산천 유람을 하면서 고향으로 금이 환향을 했을 테고 또 떨어지면은 그 슬픔과 좌절감으로 또 여기저기 혼자 넋을 놓고 헤매다가 돌아왔겠죠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앞서 뭐 포항이나 경주, 대구를 둘러봤을 때 아픈 사연에서 꼭 곡이 탄생을 하더라고요. 그럼요. 이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가요사에도 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봉남 씨가 불렀던 엽전 열단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. 대장군 자리 걸어 다시 보마 고향 산천 과거와 포려. 아, 그럼 또 엽전 열단양이라는 곡이 여기에서 탄생을 했군요. 그러게요. 과거 시험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노래인데 열단양은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. 요즘으로 치자면 한 15만 원 정도 될까? 가난한 집안의 서생이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뭐 넉넉한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겠죠. 최소한의 경비로 열단양 내지는 20냥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갔을 테니까 거의 뭐 아주 뭐 노숙자와 그러네요. 한 달이나 석 달 정도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15만 원이면 그럼 그 선비님들이 괴나리 보침을 메고 어떤 길을 걸었을지 궁금한데요. 같이 가보시죠. 네, 맨듯이. 이 땅에 애달픈 노래 한 소절 나오지 않은 고개가 어디 있을까요? 아마도 그 시작은 아리랑이었을 겁니다. 그게 아리랑 다 수집해가지고 여기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네.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야. 와. 문경세자 아리랑비 진짜 네. 큰데요. 아, 규모가 우람하고 네. 참 아주 보기 좋습니다. 문경세제 아리랑 들어보셨나요? 못 들어봤네요. 아리랑에 얽힌 그 가사를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침탈과 관련된 그 민족 순환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한반도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갈 때 그 시절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네. 안타까움 이런 사연들이 문경 세제 아리랑에 담겨져 있어요.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, 민중의 한이 녹아든 이 삶의 노래는 지역마다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지만 문경 세제 아리랑엔 좀 더 특별한 이력이 따라붙습니다.
그저 가락이 구수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애환을 담고 있는 곡이었네요. 그럼요. 슬픈 삶 속에서 우러나온 노래가 바로 아리랑인데, 그러나 그 슬픈 삶에 함몰되지 않고 슬픔을 이기고 딛고 넘어서는 그러한 힘이 또 아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. 그래서 아리랑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위력이랄까, 그 힘이 대단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. 이런 가슴 울리는 뭐 가사나 가락 때문인지 외국에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이제는 아리랑이 우리 한국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. 아리랑 노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19세기 후반입니다. 서양인 그 선교사 헐버트 씨가 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노래들을 또 수집을 했어요. 특히 문경 지역에 와서 들었던 노래, 문경 세제 아리랑을 듣고 깊은 감명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악보로 만들어서 미국의 어느 잡지에다가 소개를 하셨거든요. 우리 한류의 첫 시작이네요. 그렇죠. 전 초입부터 세제 아리랑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곡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가 돼요. 네, 한번 가서 보죠. 길 따라갑시다. 길은 사람의 흔적입니다.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게 인생살이와 꼭 닮아있죠. 길손들의 애환이 묻어나는 영남대로가 꼭 그렇습니다. 우리가 주흘관을 통과하고 있네요. 바로 영남 제1관. 여기 바로 세제의 제첫 관문이죠.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개 관문 중에 첫 번째. 첫 번째.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넘어갈수록 고개가 많은 것처럼 이 세제도 1관, 2관, 3관이 있단 말이죠. 일단 한 고개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슴이 네. 후련하네요. 그러시면 아직 두 고개, 세 고개가 남았네요. 아, 그런가요? 근데 아까 전에 여기를 조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이 한자말로 바로 이렇게 세제를 조령이라고 하는데 날아가는 새도 하도 산고개가 높고 험해서 울고 넘는다. 그래서 세제가 된 거죠. 조령. 잠깐 쉬어간다. 새도 울고 넘을 정도로. 근데 지금은 뭐 차도 있고 네. 아니면 저희 신발 신은 것처럼 쿠션감도 있는 신발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남학신 집신이라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길이 없었고 예전에는 요 왼쪽 옆으로 네. 조령 옛길이 있거든요. 네. 그 옛길을 제가 한번 넘어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운치 있고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 고개를 넘으려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바위길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, 진짜. 네. 혹시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한 것도 있을까요? 이 제1관문에 오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울고 넘는 문경 세제. 가수 박재홍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. 그 내용, 울고 넘는 박달재 아니고요? 박달재가 아니고 울고 넘는 문경 세제. 문경세제가 등장을 하네요. 네. 또 문경세제에 많은 박달나무도 가사에 많이 나옵니다. 떠나간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아주 애절한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죠. 역시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전해주는 것 같네요. 저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를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?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늘 말씀드렸지만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의 배경이 된 장소, 거기에서 듣거나 부르거나 하면 더욱더 맛이 나고 운치가 있죠.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혹은 내 임을 기다리는 마냥. 울고 넘는 문경 세제. 네. 선비들의 과거길로, 고부상들의 행상길로, 나그네의 서름이 굽이굽이 밴 그 길을 따라 문경세제를 넘습니다.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큰 고갯길이다 보니 거쳐야 할 관문이 무려 3개. 제1관문인 주흘관에서 시작해 제2관문인 조곡관에 거쳐 영남대로 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라는 게 실감날 때쯤 마지막 관문을 만납니다. 제3관문 조령관입니다. 정말 산속에 파묻혀 있네요. 네. 길을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?
드디어 문경 여정의 마무리이자 우리 길 따라 가요의 마무리에 이르렀네요. 오, 아쉽네요. 시작이 있으면은 종점이 있다시피 이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. 길처럼 굴곡진 우리네 삶에 노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? 영남대로 얘기해서 생각해보세요. 들판뿐이었는데 사람과 마차가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길이 생겨났습니다. 우리 영남의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죠. 우리는 그 지난 4주 동안 그 영남의 아름다운 옛길을 더듬어 보면서 노래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향취 이것을 아주 풍부하게 느꼈습니다. 길에는 이렇게 노래가 있고 삶이 서려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우리들이 걸어보지 못한 많은 길들을 찾아가서 직접 다니고 겪으면서 노래와 삶을 음미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